10월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달에는 투자운이 기똥차고 직장에서는 줄타기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한 인간관계를 명확한 대화로 균형을 잡아보십시오.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색깔을 통해서 10월을 개운해 보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많은 복이 가득한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2년 임신생 원숭이띠는 줄타기 고개사처럼 균형잡기에 바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뢰하던 동료들과의 작은 오해가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으니 모든 대화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드르거나 돌려 말하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전달하시고요. 특히 둘 중 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할 때에는 괜히 중립을 자처하지 말고 한 사람의 편을 확실히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모두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확실히 정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투자 제안이나 비즈니스 기회가 여러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소소한 재미는 보겠지만 큰 황금은 없습니다. 적은 돈을 얻고자 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니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무리한 확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종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도 줄타기가 시작되어 격렬하게 밀당을 할 수 있는데요. 관심을 받아보겠다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짓은 금물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정적으로도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어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서 재물을 지키는 힘, 관살이 강해지니 경쟁에서도 유리한 이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말이 없는 분이라도 10월만큼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십시오. 이번 일은 내가 주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나 회의에 임하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출중한 성과를 내어 직장에서 나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기회입니다. 관살의 영향으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으니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신제품이나 신메뉴를 출시하고 열심히 홍보하셔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 크게 성과가 없는 달도 있는 반면 10월에는 시도하는 족족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투자운 꽤 괜찮습니다. 특히 많이들 하시는 부동산과 주식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달입니다. 경신생의 영리함과 직관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겠네요. 주변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조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를 의식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신경을 쓰십시오. 특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스트레스를 집안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는 큰 변화의 바람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일단 이동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나 직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자리를 옮기시면 연봉도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나의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테니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경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겠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네를 옮기거나 업종을 바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변화를 만들어도 좋은 달입니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마구 솟구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발상으로 나의 가게를 성장시켜 보십시오. 재물운은 평탄하지만 경제운은 전혀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거저먹는 돈이 없으니 재테크에는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도 가정은 편안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작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기로 서로의 소소한 성공을 축하하며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나들이를 계획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는 지갑에 자물쇠라도 채워 두십시오. 10월에는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거래와 관련하여 특히 조심해야 할 때로 빌려준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번 달은 자산을 정비와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가지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에서는 마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듯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큰 결정이나 변화는 이달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이사, 제사 문제 같은 것은 미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건강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날씨가 급격하게 바뀔 때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개운법을 말씀드리자면 황금색 또는 흰색을 가까이에 두시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악세사리를 하지 않던 분도 10월에는 금속 소재의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신생의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산책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44년 갑신생 원숭이띠 10월 운세에는 재물운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며 특히 독감과 낙상을 주의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우울증 예방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작은 갈등은 대화로 해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갑진년 10월 원숭이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0월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